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카디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신설 부문인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뉴미디어상을 받은 싸이에 이어 두 번째며 한국 그룹으론 최초입니다. 이날 런던 콘서트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까지 접수한 방탄소년단을 놓고 마지막 남은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